바다 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금도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5가지 TMI.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사회 문제였던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로 출범한 기관으로 한국에 출시하는 게임은 모두 강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 모두 개관위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탓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플래시 게임들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부분의 플래시 게임이 사라졌다. 덕분에 이제는 아예 플레이가 불가능해진 게임이 많다. 심의 과정에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유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공정하게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 자체가 없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임 심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위원들은 게임 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게임업계 관련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위원으로 뽑히지 않는다. 출범하게 된 이유가 바다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다 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식 도박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P2E 장르의 게임을 장려하며 아예 바다 이야기와 똑같은 게임이 심의에 통과됐는데 여기에 전체 이용가라는 심의 결과를 주었다.